안녕하십니까. 자, 모의고사, 여러분들 해설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모의고사인데, 문제가, 킬러급 문제들이 몇 개 있었죠, 그죠? 이건 일부러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장감이 여러분 킬러 문제를 한 7개에서 8개 정도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공포는 특히나 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점프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연습들, 이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출제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빨리 점프하고 다음 문제, 내가 공부했던 영역에서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더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었습니다. 나머지 영역들은 시험에서 35회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파트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지금까지 출제가 됐던 문제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내용을 보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용에는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정답을 찾는 데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게 아직 정리가 된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공부하는 게 국토계획법이면 뒤에 있는 주택이나 건축법은 헷갈릴 거고요. 주택이나 건축법을 공부하는 중이었다, 내지는 문제 풀이 중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앞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남은 기간 동안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다 커버가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커버를 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해설 강의 여러분들에게 두 번 정도,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을 한 묶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비주택 건축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들어갑니다. 국토계획 및 위헌한 법령사항 광역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거든요. 자, 옳은 것을. 자, 한번 볼게요. 광역계획권이 동일한 도 안에 있어요. 경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도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도 안에 있으니까 누가 지정하냐면 도지사가 지정을 해야 되겠죠. 시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약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죠. 그러면 시도 시장구조한테 뭐 듣고?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하냐면 심나면 뭐해라? 지정을 해라. 그죠? 심나면 뭐한다? 지정을 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죠? 자, 지정권자가 지금 국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견이냐면 주민 의견이 아닙니다. 지자체 장한테 의견 듣고요. 시민은 국장이니까 무슨 라인을 타냐면 중앙라인을 타겠죠.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되면 안 됩니다. 3번에 광역의 수립권자가 기초설을 했습니다. 해당 정보체계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요거 검토기한이 몇 년이에요? 3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몇 년이에요? 5년이 돼야 됩니다. 탈락이죠. 5년. 그 다음에 도지사가 시장군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즉 수립권자와 공동으로 광역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승인권자와 수립권자가 공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립을 했다 하더라도 국장한테 가서 승인을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니죠.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맞죠? 4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고, 4번은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답이 많이 됐던 지문이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5번에 광역계획권은 상호 인접한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을 관할 전부 또는 일부도 가능하죠. 그죠? 자, 일부를 지정할 때는 최소 단위가 읍면동 단위가 아니고 구, 군, 읍, 면 단위로 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읍면동이 아니고 뭐예요? 구, 군, 읍, 면 단위. 그걸 틀렸죠.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자, 국토계획 및 위헌한 법령사항 관리계획 입안 제한 사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안 제한입니다. 자, 넣을 수 있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안을 제한할 때는 아무데서나 제한할 수는 없어요. 어디에서만 가려면 유보용도적인 계획관리, 그 다음에 생산관리,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을 하고, 그 중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이상은 된다?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한할 때 면적이 최소 면적이 얼마? 1만. 최대 면적이 3만입니다. 1만에서 3만 미만 범위 안에 쓰기 때문에 5만은 틀렸죠. 그래서 이것은 탈락입니다. 니은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 입안을 제한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게 아니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기 때문에 국
공유지는 제외하고 면적을 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데 요 니은은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최대 면적이 5만이 아니고 3만이 돼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리을은 이반 제한 받았을 때 이거는 이제 관리객 이반 제한의 일반 논입니다. 이반 제한이 들어왔죠. 그럴 때는 결과 통보 기한이 얼마? 45일 안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리을과 디귿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국토계획 및 위헌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입니다. 건축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여러분 1번 별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문으로 잘 뜹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입니다. 용도구역 아닙니다. 도시, 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조심하실 거는 어디나 아니고 용도구역은 아닙니다. 용도구역은 아니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안에 만약에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죠. 그 도시군계획시설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높이나 규모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가 있죠. 3번에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 방제지구 안에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중 청소 제한을 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했어요. 이런 방제지구에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필로티 구조로 했으니까 장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로티 부분은 청소 계산할 때마다 제외해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도지구는요, 용도지구 행위자는 조례가 원칙이죠. 근데 고, 치, 개발, 고도지구, 그 다음에 치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조례에서 행위자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고도지구는 조례가 아니고 어디에 사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치락지구에서 자연치락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집단치락지구는 개특법에서 행위자를 합니다. 그래서 고도지원에서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맞죠? 관리계획으로 행위자를 하기 때문에. 5번에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각종 개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한 개발진흥지구가 있고 수립하지 않은 게 있는데 우리가 각종 개발 계획을 수립한 곳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계획이 수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개발진흥지구가 속해 있는 어디에 사냐면 용도 지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지구 단위계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수립 안 했대요.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가 계획을 수립 안 했으니까 계획에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때는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있는 용도지역이 됩니다.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관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아니고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속해 있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을 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계법령상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도지구만 따로 모았네요.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방제지구로 지정하면 관리계획에는 방제지구 안에서 재저감대책을 포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포함하여야 하고요. 재저감대책을 포함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주는데 이번에 보니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방제지구 안에서의 재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예방시설을 설치하면 금폐율을 풀어줘요. 몇 프로? 15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가 있고 주 상공업지역은 뭘 풀어줍니까? 용적률을 풀어줍니다. 그다음에 3번에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는 자 복합 용도지구는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죠.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이 되는데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개발진흥지구에서는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는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 옆에 있는 어디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거.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옆에 있는 어디요? 준공업지역이죠.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서는 주거 기능이나 교육 환경 훼손하거나 청소년 저의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해서 조례가 정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자,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서는 행위자는 어디서입니까? 조례사입니다. 왜냐하면 고치 개발이 아니니까요. 5번에 용도지구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구 건축지원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좀 전에 지금 44번의 5번 지문은요, 5번 지문은 어디에서 연동이 되냐면 좀 전에 발표했죠. 43번의 1번 지문과 똑같아요.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구 건축지원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만 따로 뗀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는요, 그 안에서 행위지원 건축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이, 건물의 종류가 도시군계획 시설에 해당할 때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지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해서 5번도 용도지구 안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예,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한번 보겠습니다. 45번. 자, 국토계획 및 이행하는 법령상 용도 지역 안에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최대한도가 같은 것을 모두 골라봐야 되거든요. 자, 1종 전용주거 용적률 얼마입니까? 100. 2종은 150이죠.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은 얼마요? 300이죠. 보전은 80입니다. 생산녹지는 얼마요? 100이요. 보전 녹지는 80인데 생산 녹지하고 자연 녹지는 100. 그다음에 계획 관리 100 이래 되겠죠. 그래서 같은 것을 모두 골라봐야기 때문에 요 같은 것은 보니까 전부 다 다른데 100짜리가 세 개 있네요. 기업, 미음, 비업이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6번. 한 필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국계법령상 지상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주차장 면적은 빼고 40%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일종 전용주거지역이 있고요. 60%는 어디냐면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500제곱미터 중에서 40%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200이죠. 200제곱미터는 전용에 있고 60%니까 얼마요? 300이죠. 300제곱미터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답니다. 조례에 따르면 일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조례에서 80% 정해놓고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로 정해져 있답니다. 나머지 조건은 고려하지 말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풀어봐라는 이야기죠. 자, 풀어볼게요. 자, 한 필지 500제곱미터인 토지가 있거든요.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데, 자, 40%인 200은 1종에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계를 잘리네요. 나머지 60%인 300은 녹지지역에 있답니다. 자, 1종의 용적률은 80이고, 녹지의 용적률은 5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200제곱미터는 80% 용적률을 적용받으니까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이 팔은 16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에 있는 300제곱미터는 50% 용적률을 적용받으니까 3호 150제곱미터만큼의 연면적을 쓸 수 있고 전체 연면적을 물어봤으니까 두 개를 마음대로 합산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12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번 한번 볼게요. 자, 조금만 확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이 정도 하면 보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7번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행하는 법령상 용도구역 중에서 용도구역입니다.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국장만이 결정하는 용도구역이 아닌 것은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하는 게 세 개죠. 장, 개, 시. 장은 국장이 입안했을 때 개. 개발 제한구역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시, 시가와 조정구역이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국장이 하죠. 그죠? 그래서 기역리에는 국장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죠.
도시 자연 공구역 원칙적으로 누가 합니까? 예외 없죠. 시도 대도시가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올해 24년에 새로 들어왔죠. 법 조문에 뭐냐면 관리계획에 결정권자가 한다는 건데 국장만 했기 때문에 국장이 들어오는 것은 기업권이에요. 근데 물어보기를 아닌 걸 물어봤거든요.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나머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한번 볼까요? 국토계획 및 위안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 계획관리지역에 지정이 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공동주택 중에서 여러분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나 연립은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되면 아파트나 연립은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나 연립은 지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토지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됐을 때는 면적이 얼마나 되냐면 30만은 됩니다. 원칙은 면적이 얼마냐면 3만. 근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30만. 단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고 그게 자연보존권역에 속해 있을 때만 얼마? 10만원이 되는데 지금 그런 단서가 없죠.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를 진다 했기 때문에 30만원 돼야 됩니다. 1번 탈락. 2번에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서 관리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그럴 때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아니고 시장군수 스스로가 확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3번, 2번 틀렸습니다. 3번 지구 단위 계획 안에는 건물의 높이 최고 한도에 관한 계획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게 두 개죠. 용기 1, 건물의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여기에 있는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 자, 다시 할게요. 첫 번째 뭐예요? 건물의 건축 제한, 두 번째 건폐율, 세 번째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높이의 최저 한도. 그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배치,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규모, 총 7개입니다. 객관지 지문으로 끄집어내면, 그래서 줄여가지고 용기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답이 3번이네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어느 안에서 용도지역의 변경은 가능한데, 어느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냐면, 대통령 영의정하는 범위 안에서, 즉 일반 주거지역이다, 일반 공업지역이라면 공업지역 안에서, 즉 전용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주거지역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가든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가든지, 상업지역이 공업지역 가든지 그렇게 법률 범위 안에서 바꾸면 안 됩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호 안에, 공업지역 상호 안에, 녹지지역 상호 안에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가 아니고 없답니다. 틀렸네요. 5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5년 계획이 안 만들어지면 그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고 5년은 뭐 할 때냐면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입안을 제안했을 때 5년 안에 뭐 해야 된다? 착수해야 된다. 착수. 계획 수립하는 건 몇 년인가요? 3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도 틀리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위안한 법령상 건물의 기반시설 유발계수입니다. 망가셔야 돼요.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했죠. 자, 유발계수는요, 제일 작은 게, 자, 엄마는 어디에서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애는 어디로 가고? 교육연구시설, 학교를 갔죠. 아버지는 업무시설, 여기 0.7로 제일 작죠. 그 다음에 잠자는 곳, 앞, 파서 자는 의료시설이 0.9, 그 다음에 놀러가서 자는 숙박시설이 1.0입니다. 1.0. 그래서 단독주택이 제일 작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0.7입니다. 그 다음에 숙박은 1.0이죠. 이종건생은 1.6이죠. 의료시설이 0.9입니다. 관광휴게시설이 1.9죠.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위락시설. 그 다음으로 높은 게 관광 휴게 시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번 한번 볼까요?
국토 계획 및 연안 법령상 도시운계 시설 사업입니다. 시설 사업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했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으면 누구한테 인가를 받냐면 국장인가, 나머지 시행자는 원칙 시도 대도시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 간 처분, 권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을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피고적격이 행정청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해서는 안 되고 지정한 사람, 권한을 준 지정권자를 상대로 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래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운계시설 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면 협의해서 사업 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관할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죠? 협의가 안 되면 둘이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면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죠. 그럴 때는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정할 자를 만다.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도 안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시군을 시행이 되죠. 그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가지고 양자가 만다. 협의. 때문 좋은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관할이 동일하면 누구로 갑니까? 관할 도지사가. 관할이 다르면 누가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시 계획과 근저는 조건부로 인가할 때 그 이행을 담보하게 해서 모든 사업 시행자에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공공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 민간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합니다. 공공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틀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 4번 틀렸습니다. 5번에 지방공사는 사업 대상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동의 요건은요, 누구일 때만 동의를 받냐면 민간일 때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을 동의를 받는데, 지방공사는 공공이죠. 그러니까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죠. 이거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그리고 3번 해설할 때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잠시 볼게요. 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시행이 되면, 같은 도랍니다. 같은 도라고 했어요. 같은 도. 그럼 둘이 만다. 협의. 해서 정하면 돼요. 협의가 되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데 같은 도 안에 있죠. 같은 도 안에 있으니까 협의가 안 되죠. 그럼 누가 한다? 관할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를 뭐하면 된다? 지정을 하면 되죠. 만약에 관할이 달라요. 그럴 때는 도지사가 안 되죠. 누가 해야 됩니까? 국장이 지정해야 되는데 같은 도 안에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지정하면 됩니다. 3번도 맞네요.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한번 볼게요. 자, 도시운계시설이나 공동구, 그 다음에 광역시설 요 전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자, 1번 도시운계시설 설치로 토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는 공치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뭐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물론 따로 만든 법에 공치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 변론이에요. 법조문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려 그러면 그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택지개발지구는 맞죠? 그다음에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입니다. 전기 난방이 아니죠. 가스관하고 그다음에 뭐요? 하수도관입니다. 협의에 심의를 거치는 것은 틀렸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공사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이 있겠죠. 전기통신 가스 난방, 점용공사 기간, 위치, 설계 도면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만찬에 알리는 것은 아니고 개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틀렸죠? 5번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 있더라. KTX. 도시운계시설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적 설치 기준에 따라가는 게 원칙이죠. 원칙.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인이 설치관리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정답은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국토계획법 마지막 문제입니다. 개발행위 하네요. 국토계획및 이하는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입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랍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래요.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특광시장군수한테 와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허가 받는 게 맞죠? 건물의 건축이나 공정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개발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건물의 건축도 허가 받아요. 개발행위를. 근데 건축 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를 같이 심사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놓을 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 아닐 때는 허가 받는 게 원칙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재해 복구나 재난 수술을 위한 응급 조치에 대해서는 허가 안 받죠. 선 응급 허가 받지 않는다. 허가 안 받고 선 응급 후 신고하면 되겠죠. 후 신고. 그래서 맞습니다. 3번에 응급조치를 하면 한 달 안에 특광시장군수한테 뭐 해라? 신고해라. 4번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르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그 다음에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환경위기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요.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넣어야 된다.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자, 4번도 하자가 없죠. 자,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5번이 틀리겠네요, 그러면. 자, 볼까요? 특광시장 군수는 개발이나 신청이 있으면 30일 안에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허가 불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얼마나 하더라? 15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뭐예요? 지정입니다. 지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대도시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가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관리객 결정권자 즉 시도 대도시시장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일정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없고 가이고 있고.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인정 지역이 2개 이상의 도 행정구역에 걸칩니다. 즉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걸쳐 있어요. 면적이 넓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둘이 많다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버립니다. 면적이 넓은 데서 지정하는 게 아니죠. 3번에 천재지변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천재지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처럼 협의가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든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면적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관리를 있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겠죠. 맞네요. 4번에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전체 면적이 얼마래요? 1만 미만이면 분할하면 안 되죠. 분할은요, 분할되고 나서 1만. 그러니까 1만인 상태에서 분할하면 1만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분할되고 나서 얼마? 1만이지. 전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분할하면 안 돼요. 5번에 자연녹지입니다. 투기발생우려가 높은 미개발지역이네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 틀려버리고 정답은 3번에서 옳은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한번 볼까요? 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조합은 등기를 함으로써 만다 성립하죠. 사람이 되죠. 이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을 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든지 공고방법을 바꿀 때 있죠. 이 두 개의 경우는 변경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틀렸네요. 인가 신청할 때는 면적 3분의 소재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의 조합원은 누구를 한다? 토지 소유자를 합니다. 설립인가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인가 받고 나서 30일 안에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를 하죠. 그럼 만다, 승립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정답은 2번에서 나왔죠. 55번 들어갈까요?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시계획입니다. 틀린 것은. 지구 단위, 실시계획에는 뭘 포함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맞죠? 2번. 사업비를 10% 범위 안에서 증, 감 할 때 중요한 겁니까? 경미한 겁니까? 원래 증가는 경미한 게 아닌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비 10% 증감은 실시계획 변경 요소에서 경미한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조를 많이 했죠. 2번 틀렸네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 시도 이때는 누구한테 의견 들어요? 시, 군구한테 가서 의견을 듣고 국장은 누구한테 의견 듣냐면 시도, 대도시한테 가서 의견 듣습니다. 의견 청취죠. 의견 청취. 실시계획은 사업에 필요한 설계 도서나 자금, 기간,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과 서류를 명시 첨부해주면 되고요.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내용 중에서 관리계획을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없어도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옛날에 만드는 관리계획과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이 서로 저촉, 충돌한 경우에는 과거에 만드는 관리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문장까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에서 나왔죠. 자, 5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상 토지 공급인데, 여러분 토지 공급의 원칙이 뭐예요? 그죠? 경쟁 입찰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추첨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외적으로 추첨할 수 있죠. 8030. 그 다음에 수의격으로 공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필요한 토지는 수의격으로 공급을 할 겁니다.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기반시를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주택 용지인데 330 이하짜리 조정토지는 추첨 8030에서 3이네요. 일반인들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는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무슨 방법?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여기 다 나왔네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신청한 양이 공급계획에서 정한 양보다 더 많아요. 10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주기로 했는데 신청자가 수명이야. 그럼 10명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뽑아내는 방식은 경쟁입찰이 아니죠. 경쟁입찰이 아니고 왜 따른다? 추첨에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들어갑니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하고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과 원형지 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채권입니다. 채권. 자, 수용해서 채권의 발행 규모는 채권으로 상환한 토지 건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의 얼마를 넘지 마라? 3분의 2가 아니죠.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채권은 민간 사업 시행자가 발행할 경우에만 지정권자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죠. 그럴 때는 지정권자 승인을 받습니다. 단, 지정권자가 발행할 때는 지정권자 본인이 본인한테 승인할 수는 없겠죠. 그 지정권자가 아닌 사업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면 지정권자 승인을 받지 민간만 받는 것은 아니죠. 3번에 사업 시행자는 국장 승인을 받아서 도시개발구역 면적 3분의 1로 한정해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고 원형지 면적은 얼마? 3분의 1은 맞죠. 그런데 누구 승인을 받냐면 국장 승인이 아니고 누구 승인 받아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장 아닙니다. 지정권자 승인을 받죠. 3번 틀렸네요. 4번에 원형지 개발지엔 국가지자체 깡패네요. 깡패는 10년 동안 매각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매각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깡패 국가지자체는 매각기간 제한을 안 받습니다. 틀렸죠. 5번에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나 공장 부지로 만약에 쓰죠. 이럴 때는 뭐에 따른다? 경쟁 입찰을 하겠죠. 그런데 경쟁 입찰했는데 유찰됩니다. 그럴 때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번 한번 볼까요? 58. 자, 개발법 마지막 문제네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 사업시행에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내 환지방식으로 공사를 완료했어요. 그럴 때는 지체 없이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들에게, 그죠? 공람시키는 게 며칠? 14일 동안 일반인들에게 공사 다 끝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안에, 그죠?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이가? 라는 식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을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하고 실시계의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안에 의견이 없다든지 내지는 제출된 의견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했어요. 다 끝냈죠.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여러분, 환지공사가 끝이 나고 나서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가 합니다. 지정권자. 그 다음에 4번에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받았죠. 그럴 때는 60일 안에 환지 처분 절차로 들어와서 환지 처분한다는 사실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일입니다. 5번에 채비주와 보류주는 사업시행자가 공고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채비주는 누가 소유권을 가져가냐면 공고를 다음날에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채비주는 비용에 충당하는 토지고 비용은 누가 내는 게 원칙이냐면 사업시행자가 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보류주는 아니죠. 보류주는 따로 빼놓은 토지거든요. 보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가져갑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맞는데 보류지에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이하는 정비법입니다. 59번. 자, 그래서 정비법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쉬었다가 정비법 파트를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